소유진의 남편. 네. 백종원 씨. 네. 이분이 왜 잘 될까요? 왜 잘 됐냐면요. 일단은 결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쵸? 마누라 복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뭐 마누라가 뭐 텔레비에서 알려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유진 씨 자체가 난 너무 이분이 복덩어리지가 않나 싶은 면이 또 없잖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되게 소탕하게 보이나 사업적으로나 뭐 대인 관계나 매우 꼼꼼하고 뭐 미래적인 성향 그런 게 있다 보니 매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성향이 이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기 일하신 면에 진념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자부심과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허허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웃으신 반면에 나는 5를 생각할 수 있고 6을 생각할 수 있다 말을 하는 거야. 웃지만 속으로는 내가 또 내 마인드를 내를 뭘 할까 항상 개척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개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발음 진짜 안 좋아. 아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분이 좀 내년에 들어와서는 좀 사업적이나 조금 내가 좀 구설에 돼요. 5월 6월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조금 큰 구설에 좀 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막아갈 것은 막아갔으면 좋겠고 언행을 조금 조심했으면 좀 좋겠습니다.